딱 일부 예배를 설교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계속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. 그 한 사람이 누군가니까 최근에 나한테 좀 큰 실수를 한 교역자가 있는데 내가 그 꽁에 있는 중이거든요.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어가지고 이게 뭐 담임 목사를 뭐 도대체 뭐 핫바지로 하나? 내가 그래서 마음 좀 꽁에 있었거든. 본인한테는 말 안 했지만 설교하는데 계속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.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. 저는요 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이 제 삶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요.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던 가장 중요한 선포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.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. 그러고 보면은 그 간음하다가 잡힌 그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시험에 빠뜨렸을 때 예수님이 던지셨던 세 마디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? 이게 그 여인을 향한 엄청난 배려라는 겁니다. 요한복음 8장 7절에 그 첫 마디가 나옵니다.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. 이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.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말씀이 그 여인을 향하여 11절입니다.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.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. 이게 두 번째 마디예요. 그리고는 세 번째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. 여러분 이 주님의 세 마디 말씀은요 단순한 죄 용서 문제를 뛰어넘어가지고 그가 죄 용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여린 여인 안에 이 수치스럽고 이 비참했던 오늘의 이 기억이 평생의 죄책감으로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주시는 주님의 배려라는 거예요.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여자를 함부로 정죄할 수 없다. 그 의미를 담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. 이것도 그 여인의 죄책감의 문제를 치유하는 데 얼마나 큰 영향이었겠으며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더 근본적으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. 딱 일부 예배를 설교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계속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. 그 한 사람이 누군가니까 최근에 나한테 좀 큰 실수를 한 교역자가 있는데 내가 그 꽁에 있는 중이거든요.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어가지고 이게 뭐 담임 목사를 뭐 도대체 뭐 핫바지로 하나? 내가 그래서 마음 좀 꽁에 있었거든. 본인한테는 말 안 했지만 설교하는데 계속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일부 예배 마치자마자 마음에 계속 그게 부담이 돼서 그 교역자를 내가 만나서 내가 용서를 구할 거예요. 내가 네 용서해 줄게. 이거 아닙니다. 그까진 일도 내가 용서하지 못한 내가 너무 부끄럽다. 나 용서해 달라고. 내가 그렇게 용서를 구할 생각이에요. 이게 교회입니다. 먼저 내가 사죄의 은총으로 감격하는 거예요. 여러분 내가 개척한 교회에 누가 날 쫓아내 이렇게 하고도 목회할 수 있습니다. 그런 사람하고 그런 상황하고 안 쫓겨나고 사역할 수 있는 게 너무나 감격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하고 누가 더 행복하겠습니까? 이 사죄의 은총이 기쁨이에요. 그리고 이 기쁨이 동시에 나도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, 나도 누군가를 품어줘야 되는 이것으로 연결이 된다 할 때 이것이 바로 교회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.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. 세상은요 재판에서 이긴 걸 이긴 거라 그럽니다. 주님은 그 마음에 어떤 경우에라도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는 미움이 싹트지 않은 상태를 네가 이겼다 그럽니다. 사도신경의 이 정신을 회복하는 분당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찬양 부르기 원합니다.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.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. 그래서 난 주 보혈 안에 있네. 그 피로 내 죄 사했네. 그 누구도 더 이상 날 정죄할 수 없네. 여러분 우리가 힘을 얻어서 한마디 한마디 선포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.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.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.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어떡합니까? 난 의롭게 설 수 있네. 선포하십시오.
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. 왜 없습니까? 난 주 보혈 아래 있네.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기 원합니다. 난 주 보혈 아래 있네. 그 피로 내 죄 사했네. 하나님의 긍휼, 날 거룩해 하시었네. 난 주 보혈 아래 있네. 선포하십니다.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. 난 주 보혈 아래 있네.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.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.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. 주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 믿고 힘을 얻어 선포하십시오.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. 정죄받지 마십시오.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. 난 주 보혈 아래 있네. 난 주 보혈 아래 있네. 그 피로 내 죄 사했네. 하나님의 긍휼, 날 거룩해 하시었네. 난 주 보혈 아래 있네.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. 난 주 보혈 아래 있네.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. 후렴. 난 주 보혈 아래 있네. 그 피로 내 죄 사했네. 하나님의 긍휼, 하나님의 긍휼, 날 거룩해 하시었네. 아멘. 난 주 보혈 아래 있네.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. 난 주 보혈 은혜로다. 주의 은혜, 주의 은혜, 한량 없는 주의 은혜, 은혜로다. 주의 은혜, 주의 은혜, 변함없는,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, 주의 은혜로다. 은혜로다. 주의 은혜, 주의 은혜, 한량없는 주의 은혜. 감격함으로 선포하십시오. 은혜로다. 주의 은혜,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.